안녕하세요 시골목사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마지막 장인 3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장에서는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을 노래했습니다.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에 계시는 여호와는 우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물에 소멸되리라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며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을 온 땅이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유다를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유다가 망하기 전에 교만으로 통치하던 자들이 70년의 세월이 흘러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나라가 없이 흩어졌기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안타깝지만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유다가 망하기 전 타락한 나라에서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의 횡포로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간 것이 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바벨론에서 절규를 지키지 못함을 탄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던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을 줄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